안녕하세요. 오늘도 순식간에 도서 한 권 순사 모순 도순의 오늘의 도남 류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남? 도남이 네. 뭐예요? 보니까 도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도남이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읽어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도서는 출판사 규장에서 출간했고요. 정신과 전문의 한혜성 원장님이 쓴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 입니다. 책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자의 경험과 함께 우리도 우울 증상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실전 연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책을 끝마칩니다. 정신분석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 증상은 도움이 필요한 때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우울 정도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9가지 항목 중 5가지 이상 증상을 2주 이상 겪으면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울증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적혀 있네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씩 스스로 체크해 보시죠. 자, 다 체크하셨나요? 저는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몸 돌보기, 그리고 마음과 환경 돌보기, 그리고 영성 돌보기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영성 돌보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왜 제게 우울증이 왔을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특히 신앙이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워 내원했다가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몸과 마음의 자원이 명백히 고갈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죠. 결론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우리가 견딜 역치를 넘어서면 우울증이 온다고 볼 때 내 의지와 신앙으로 조절할 부분은 많지 않아요. 의지와 신앙으로 내 건강을 완벽히 조절할 수 있다면 창조자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피조물인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매일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더 귀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지만 주변 환경에서는 언제 나오니? 뭐 잘 되고 있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분들의 그 위로가 사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지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 때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강한 파도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책에는 원장님께서 상담하신 분들의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 40대 후반의 워킹맘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된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은 씨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더니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의 마음과 몸의 상태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다가 무심코 친구를 따라와서 그런 검사 결과를 들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정은 씨, 딸이 분명히 힘들고 불편해 보이는데 뭐 때문에 힘든지 물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걱정이 되어 아이 상태를 묻고 건강을 챙길 것 같아요. 딸에게 힘든 걸 물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매사에 관심조차 없어 보이면 정은 씨는 어땠을까요? 딸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면 벌써 클리닉을 찾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동안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는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나 봐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그제야 그녀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괜찮은 척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리닉을 찾아와 우울, 폭식 치료와 다이어트 치료를 받았죠. 그녀는 주치의가 알려준 대로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보고 챙기니 자기 이해도 깊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정도도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지켜지고 가족의 행복도 지속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시점으로 돌아가니까 내 몸에 해로운 것들, 내 영혼에 해로운 것들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러면 내 자신이 소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근본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분은 젊은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주 씨가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울하고 불안한데 대학교 졸업식에 취업 소식을 주고받는 친구들을 만나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란 원래 독의 걸륜모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유판과 같아요. 삶 자체가 뭐뭐뭐뭐뭐뭐인 건 불가능합니다. 뭐가 아니면 망했다고 생각하는 멈춰버리는 건 매우 위험한 흑백 논리입니다. 보석 구슬만 담으면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채로운 삶의 순간을 심지어 실패의 어두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잘 경험하며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준비만 하지 말고 바닥을 딛고 서세요. 내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지금 내가 디딘 곳이 아무리 낮을지라도 그 바닥을 밟는 걸 의미합니다. 땅을 디뎠다면 목표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대기업 디자인팀 입사만을 생각했다면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보세요. 훨씬 유연한 목표 설정이 됩니다. 야, 이거 참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체험했던 내용들이 책에 참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예체능에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에이, 나도 기회만 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솔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노력하고 저보다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은 4시간 자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내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지?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인정받기 전까지 한 번에 두 계단, 세 계단씩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담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급해하는 자가 미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촬영장에 와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주님 곁으로 갔을 때 주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썼다 고생했다 저는 그 말 듣고 싶거든요. 저도 시시때때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저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참된 주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적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마무리로 오늘 책 소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까운 목사님이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우리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위로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된 위로와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식간에 도서 한 권 순삭, 정말 순삭입니다. 오늘의 책, 한혜상 원장님의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 였습니다.